네. 웨스트 참관 네. 슈퍼주니어 KRY 웨더 슈퍼주니어 모든 멤버들 함께했습니다. 예. 자, 우리 팬 여러분들과 시청자 여러분들께 단체로 인사 한번 드릴까요? 단체로 자,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슈퍼주니어입니다. 네. 우리 슈퍼주니어 인사법이 상당히 유행이 됐어요, 그죠? 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따라해 주시니까 그러니까요.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요즘에 안녕하세요 형록 Q
기회요 이렇게 해서. 자 먼저 오늘 그 저희 빌리진 알바요 헤이 빌리진 런칭 쇼니까 네. 우리 OST 노래 부르던 KRY 규현, 려욱, 예성 씨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OST에 참가했는데 노래 부르면서 이 드라마의 느낌은 어떨 것 같아요? 저희가 빌리진 날 봐요라는 OST에 참여하게 됐는데요. 정말 저희가 이 드라마 제목을 딱 봤을 때부터 오 엄청 대박이 날 것 같은 그런 드라마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OST를 같이 함으로써 저희와 빌리진 날 봐요 같이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효과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보기 좋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멤버들 중에는 난 이런 드라마에 이런 OST를 불러보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 계세요? 네, 저입니다. 자, 여러분 합주기가 됩시다. 저는요, 그 왕조이 씨나 그 장백직 씨, 장지 그분들하고 드라마를 한번 찍어보고 싶어요. OST보다는 OST, 드라마는... OST도 제가 직접 부르고요. 제작도 하고 네, 머리 이렇게 길러갖고 그 피아노 앞에 이렇게 앉아서 머리 이렇게 하면서 그럼 지금부터 싶어요. 돈을 꼬박꼬박 이렇게 잘 모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적금 모아야 해요. 적금 모아야 해요. 그리고는요 빌리진 알바요에 2탄이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2탄이 네. 나오면 어떻게 스키니진이라고요. 뭐야. 그리고 이제 3탄도 있다고 들었는데 3탄 전진 날봐요. 전진 날봐요. 날봐요. 그럼 전진 씨가 주연을 하시면 되겠네요. 둘이 오늘 남으세요. 네, 죄송합니다. 자, 근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정말 그 우리 팬 여러분들께서 사실은 네. 뭐 빌리진 날봐요 OST 참관 KRY 여러분들 오늘 노래 너무 좋고 네. 또 스포츠 노래 한 곡 더 불러야죠. 그렇죠. 노래 네. 저희가 어떤 노래? 사실 오늘 더 저희가 빌리진 날봐요 드라마 왜 더 애착이 가냐면 여기 여자 주인공으로 나오실 박기범 씨 있잖아요. 박기범 씨가 되게 형식적이지만 저희랑 같은 사무실이에요. 그래갖고 굉장히 친하고 그러니까 많이들 사랑해주시고 다음 곡 예. 박기범 씨 같은 사무실이죠? 같은 사무실입니다. 저도 같은 사무실이에요. 그렇습니다. 노래 오늘 뭐 들려주실 거예요? 저 오늘 저희가 부를 마지막 노래는요. 저희에게 1위를 준 영광의 그 노래 You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스포츠입니다. You.